그 유튜브에서 영국에 대한 그 강의를 해놓은 거를 봤어요. 근데 영국애를 들어서 비강을 올리라는 등뭐 그런 얘기를 거의 다 했죠, 선생님들이. 근데 사실은 영국애는 노래를 소리에 대한 관여를 안 해요. 영국애는 그냥 우리가 후드 덮개가 음식물 삼킬 때 후드 덮개가 이거를 우리가 그걸 컨트롤하지 않잖아요. 그냥 자동 세팅돼 있는 거죠, 우리 몸에. 그래서 음식물 삼킬 때 위도로 음식물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걸 닫아버리잖아요. 내 의지로 닫는 게 아니라 시스템상, 오토 시스템에 그냥 우리 몸의 시스템상 그게 자동으로 닫아져 버리듯이 영국에도 뭔가 소리를 만드는데 관여를 한다기보다는 소리의 길을 입 쪽으로 100% 가져올 수 있도록 소리하고 호흡의 길을. 그래서 이것도 이제 후드 덮개도 사실은 이제 문이에요, 문. 기도를 다 닫아버리는 개폐할 수 있는 문이고, 영국에도 우리가 말할 때 이미 이게 자동 개폐 장치처럼 자동 개폐 장치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코로 가는 소리와 호흡의 길을 이렇게 막아버리는 어떻게 보면 그 문이에요, 문. 그래서 이거 문을 코로 가는 문을 막아버리니까 전부 입으로 소리하고 호흡이 오잖아요. 입으로 소리하고 호흡을 끌고 오기 위해서 거기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근데 거기가 이제 영국의 자체로는 우리가 이 후드 덮개도 우리 의지로 어떻게 조절할 수 없는 것처럼 영국에도 우리 의지로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결과물로 알 뿐이에요. 말을 이렇게 콧소리를 이렇게 내면은 영국애가 들렸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저 레슨하면서 딱한명 봤어요. 콧소리로 계속 노래를 하시더라고. 해드렸는데 그냥 영국애는 그냥 놔둬버리는 게 좋아요. 이미 이렇게 내가 이렇게 소리를 탄탄한 말소리로 한다는 것은 이미 영국애가 코로 가는 길이 닫혀 있다는 거거든. 못 닫히면 콧소리가 이렇게 나는 거고. 결과물로 아는 거지. 그리고 음식을 삼킬 때도 영국애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노래할 때는 호흡을 코로 가는 호흡을 다 입으로 끌고 오게. 한 길을 쓸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고. 음식물 삼켰을 때도 이게 이제 영국애가 코로 가는 길을 딱 막아버리죠. 음식물 삼킬 때.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음식물 삼킬 때 영국애에서 한번 코로 가는 길을 문을 막아가지고 코로 음식물이 역류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거죠. 영국에 하는 일이 코로 음식을 삼킬 때 영국 그 코로 역류하지 않도록 길을 막아버리는 거고 똑같죠. 기도도 음식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기도를 막아버리고 똑같은 문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음식물을 삼킬 때 항상 영국에가 입천장이라는 걸 생각이 되는데 이거를 오해하면 코천장인 줄 알고 코천장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코로 소리를 넣어서 코를 울리라고. 전혀 그 뭔가 이제 인체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죠. 구조나 어떤 해부학적으로. 그리고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조금만 여기 이렇게 열으라고. 영국에 신경을 쓰면은 굉장히 소리가 둔탁해져요. 신경 안 써야 돼. 그냥 말하듯이. 이미 소리가 입으로 들어오는 소리를 자꾸 영국애를 들으라고 하니까 이제 악기의 모든 특성은 딱딱해야 되거든요. 악기의 모든 특성은 딱딱해야 돼요. 그러니까 장구 같은 것도 이제 가죽으로 동물 가죽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딱딱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거를 쫙 펴잖아요. 딱딱하게. 근데 이제 영국애는 부드러울 연자잖아요. 부드러울 연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그쪽으로 이제 신경을 쓰다 보면 소리가 반사를 못해요. 악기가 딱딱하게 만들어진 이유는 반사음을 만들기 위해서거든요. 바이올린도 그 안에, 첼로도 모든 현악기도 그렇고 그 안에 공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제 현을 이렇게 긁어주면서 그 밑으로 공간 안으로 이렇게 브릿지에서 계속 소리를 주거든요. 그통 안에다 울림을. 그럼 그통 안에서 그통 뒷벽을 치고 악기 뒷벽을 치고 반사된 소리로 바뀌잖아요. 그리고 그 반사된 소리, 그 공명된 소리로 바뀐 소리가 다시 악기 밖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전혀 부드러운 것은 악기로서의 어떤 역할을 못해요. 그러니까 영국에는 아예 잊어버리는 게 좋아. 우리가 후드 덮개에 있는지도 몰랐잖아요. 근데 배우고 보니까 아, 기도하고 싶다고 나눠졌는데 기도를 얘가 문을 막아버리는구나. 음식 못 들어가게. 알 뿐이에요. 우리가 두개다 통제를 못한다고. 영국에를 들여서 비가 울림을 가지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거 항상 하고 있어. 딱딱한데 경국에로 올수 있는 것을 영국에가 계속 방해하고 있어요. 영국에는 신경 안 쓰는 게 좋아.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별성에서 선생님들이 요구하는 것들, 영국애를 드세요. 뭐 호흡을 어떻게, 복식호흡을 하세요. 이미 우리가 다 태어날 때부터 다 해왔던 것들. 영국애는 그냥 신경 안 쓰는 게 좋아요.